네,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루트입니다. 자, 오늘은 엔진 헬기를 가져왔는데요. 생애 최초로 엔진 헬기를 해보았고, 자, 제가 이제 연료를 한 4, 5리터 정도 띄워서, 어제는 이제 좀 경한 3D를 해보자 해서, 이제 3D 비행을 한 3팩 정도 했는데요. 이제 연료를 계속 주입해서, 연속으로 이제 3탕 정도 비행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였던 건지, 예, 이제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시동이 꺼지면서 제가 오토로테이션으로 이제 착륙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 후에부터 지금 시동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시동이 이제 미들 이상의 스로틀 상황에서는 이제 시동이 겨우 걸리는데 그냥 시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중속으로만 잡히는 거고요. 저 RPM이 영역이 없어졌어요. 이제 엔진 이제 이러는 상태면은 사실 비행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엔진 사망을 선언을 하고 엔진도 사실 이게 거의 50만 원 돈을 하니까요. 이게 다시 엔진을 갈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다시 전동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아, 첫 생애 엔진기 도전인데 어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한강공원에 나와서 날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 가자고 해서 시간이 부족한 와중에 연료 3탕을 계속 급속주를 해서 엔진 식기 전에 계속 더 시동을 걸어가지고 날렸는데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엔진을 다시 사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생애 첫 번째 엔진기 도전은 엔진 다이로 일단은 당장은 실패한 상태고 다시 또 엔진을 다시 사서 재도전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아쉽네요. 하여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루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엔진 다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 자, 엔진이 시동이 이제 아이들이 안 걸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엔진을,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엔진이 일자 모식이라, 한 번은 말아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아먹었어도 왜 말아먹은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일단은 엔진을 분해를 해봤어요. 이제 엔진을 분해를 해봤더니, 여기에 보시면, 피스톤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이가 있어요. 줄이가 있고, 슬리브에 해당하죠? 슬리브도 이렇게 뭐 안쪽으로 잘 보시면, 지금 각도상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슬리브도 줄이 가 있더라고요. 엔진이라는 게참 재밌는 게, 이거 정말 미세한 클랙인 것 같은데, 이런 미세한 클랙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안 잡히는 증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피스톤 링이 있잖아. 한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결론은 이제 피스톤과 이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링, 그 다음에 이제 슬리브를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제 보링의 상황이죠. 제가 이제 원인으로 생각되는 거는 이게 히팅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쉬지 않고 급유를 세 번을 한 다음에 헬리콥터 날리는 거가 원인이 된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요 해당 부품이 판매가 되면 이제 갈아서 엔진을 다시 한번 살려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엔진 정말 어렵네요. 제가 세팅은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팅을 과신했던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세 번을 연속 급유를 하고 날린 다음에 이렇게 오버히팅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열만 없으면 그냥 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엔진을 잘 모르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발열이 크게 없다고 생각해서 손으로 만져봤는데 엔진이 그냥 따뜻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번 연속 급유를 해서 날렸는데 결론은 이렇게 처참한 엔진 보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하여튼 안타깝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엔진 부품을 구매를 해서 다시 한번 길들이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끝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칭따오 한잔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